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예술 토파보기 시간을 한번 가져볼 생각인데, 오늘은 예술이라기보다는 예술에 대한, 예술가를 표현하는 어떤 작품, 포스터 이런 걸 한번 가져봤습니다. 구글 아트에서 눈에 띄어서 가져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또 베토벤이 나와 있는데, 1983년에 이제 베토벤이 태어난 도시인 본에서, 독일에 본이라는 도시가 있죠. 예, 그곳에서 베토벤의 페스티벌이 열렸나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지금 포스터를 만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이거 가져봤어요. 여러분도 그 베토벤 하면은 여러분들 고향이 빈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스트리아에. 근데 사실은 빈이 아니라 본, 독일의 본입니다. 나중에 빈으로 건너가죠, 그죠?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베토벤을 지금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베토벤은 항상 산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프로코트를 입고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잠깐 멈춰선 모습으로 그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토벤은 또 항상 여자들한테서 또 영감을 얻었죠, 여성들한테서. 그래서 여기 여성의 지금 사진 나왔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좀 불멸의 연인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좀 해볼까? 마리아 뭐라고 써있네. 예, 뭐 누구라고 써있는데 어쨌든 뭐 한때 관계를 가졌던 여성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한 번도 뭐 결혼하진 않으셨어요, 베토벤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항상 여성들하고 이렇게 좀 썸을 타다가 결국 비참하게 버림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뭐 줄리엣 귀차르디라고 하는 귀족 여성한테는, 그렇죠? 좀 한때 진지한 관계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 그렇게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고요. 이 프로코트를 입고 산책하는 모습은 이거는 비엔나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친숙한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베토벤 특유의 이 그 머리가 산발로 돼 있는 거, 이런 거를 또 잘 표현을 해놨네요, 화가가. 그리고 이거 보면 이렇게 붉은, 이게 뭐, 왜 이렇게 그랬는지, 상처가 아니라 이렇게 붉은, 그죠?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는 산발이고 제대로 빗지도 않는 모습으로 돼 있고, 그리고 베토벤 항상 이렇게 입을 앙다운 입술, 이렇게 뭔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호른을 들고 있는데, 베토벤이 호른을 불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베토벤의 아버지가 호른 주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과 좀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관악기 중에서 또 가장 크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그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바깥으로 나오네, 그렇죠? 왜 이렇게 돼 있냐.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지금 꽃들이 그 호른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작곡을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거나 뭐 이렇게 작곡을 하는 음악을 실제로 연주하면 이렇게 화려하고, 그죠?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 나온다, 이런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보면 이거, 그죠? 눈에 띄는 꽃들이 있고, 튤립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이건 튤립이죠, 이거는. 자, 여러분 이거는 샘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죠? 종입니다. 굉장히 그 네덜란드에서는 굉장히 옛날에는 비싸게 뭐 집 한 채 값 하는 그런 꽃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려져 있네요. 장미, 작약, 모란 이런 거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붓꽃하고 뭐, 그죠? 이런 것도 있고요. 나팔꽃도 있고요, 그죠? 나팔꽃은 백합도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참 이거 여기 쪽 이쪽 부분은 화려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베토벤이 평생 그 사랑했던, 그죠? 그다음에 걷다가 잠깐 멈춰선 모습을 그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성, 그죠? 사랑했던 여성, 뭐, 음악, 이런 것을 지금 표현을 한, 참 재미있는 그림이고요. 1983년도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포스터인데도 되게 생기 넘치고, 베토벤을 되게 유머러스하게, 그죠? 땅딸막, 땅딸보처럼, 그죠?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하엘 마티아스 프레츠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제 이 사람 지금, 그래서 베토벤 페스티벌 본에서 있었던, 그렇죠? 지금 이거를 그린 것 같습니다. 1983년에 그렸네요. 예,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토벤이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770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지금 올해가 탄생 240, 아, 가만있어 봐요. 어떻게 되나? 230이면 2000이고,
240, 250 이렇게 되지 않나? 잘 모르겠네. 나 이렇게 센스를 못하게 됐지? 어쨌든, 올해는 또 뭐, 베토벤 탄신, 뭐, 탄생 몇, 뭐, 몇십 주년, 뭐, 이런 기념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또 독일에서 또 이런 거 하겠네. 그죠? 예. 독일에서도 하고, 아마 오스트리아에서도 하고, 뭐 그럴 겁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베토벤의 음악이 한시라도 그 공식 연주가 끊기는 때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베토벤이 공식 연주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주자가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오케스트라 연주도 할수 있고, 그랬겠죠. 근데 아마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많이 없, 저기 좀 약간, 이런, 베토벤의 지위도, 좀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만약에 유튜브로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아마 끊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죠? 그 정도로 베토벤이 만들어 놓은 음악이 생명력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예. 아마 우리나라의 BTS 같은 것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죠? 나중에 생명력이 있는 음악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는데, 예, 그건 두고 봐야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정보로 또 예술 토파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